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.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합니다. 예수님이 신 떡으로 주님의 몸을 먹었던 제자들 주님과 한 몸이 되었지요. 너희를 다 도망가고 배반하여 부인할지라도 너희와 나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.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. 그런데 주님을 모른 채 했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나에겐 없던가요? 그런 죄인 된 나를 위해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남김없이 주신 것이에요.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처음에는 이 잔 옮겨달라 기도하셨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.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,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, 그럼 어떻죠? 내 뜻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된 것입니다. 베드로의 세 번 부인 이야기는 사실 베드로의 간증입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?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. 십자가는 우리의 감추고 싶은 수치를 다 덮는 의미입니다. 예수님께서 춤을 먹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. 테텔레스타이. 그것은 단지 내가 할 일 다 했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. 나는 전쟁에서 승리했다. 너희들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되었다. 이 선언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. 이 놀라운 선언 앞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